바다 캠프고 해양 스포츠 교실. 첫 번째 강의로 파도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파도 차트는 가장 기본적으로 서핑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 서핑, 패들보드 서핑 마찬가지죠. 서핑을 위한 파도 차트를 보려면 온라인 자원과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은 어떤 온라인 도구가 있는지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핑 예보 웹사이트. 세계 각지 다양한 위치에 대한 서핑 예보를 제공하는 많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서플라인, 매직 스위드, 스웰 워치, 서포캐스트닷컴 등이 인기 있는 예비 사이트입니다. 이러한 웹사이트는 주로 파도 높이, 파고 방향, 주기, 바람 조건 및 노후 정보를 포함한 상세한 파도 차트 및 예보를 제공합니다. 일단 추천할 수 있는 사이트로는 윈드그룹, 올드 버전을 쓰면은, 10일 정도의 어떤 날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윈드그룹가 있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은, 윈드그룹가 있습니다. 이 윈드그룹의 옵션에서 old wind group를 사용을 하면 this is old website, new 새 웹사이트는 아마 유료 버전 같거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뭐 old만 사용해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금 오늘이 27일인데 27일 화요일 날씨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역을 말리포라고 검색을 해서 지역명을 입력을 하면 대략 1일, 2, 3, 4, 5 토탈해서 약 10일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보면 여기 풍향이 나와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북서풍이 불면은 좀 날씨가 좀 쌀쌀해지기 때문에 주말쯤, 금요일쯤 돼서는 영하로 되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날씨도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불면 당연히 파도가 높아집니다. 대략적으로 이 윈드 그루를 이용해서 1차적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드 그루. 그 다음에 윈드 그루 외에도 웹사이트 기준으로 하면은 윈디닷컴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핑 쪽은 잘 아닌데, 윈디닷컴은 서핑보다는, 예를 들어서 윈디서핑을 한다거나, 패들보드를 탄다거나 할 때도 활용을 할수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윈디닷컴을 보면,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면 약간 위성 사진 형태의 위성 사진 형태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대략 이 지역 체크를 하면 이 사이트를 좀 크게 보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항리를 클릭을 하면 아마 이 하단 부분에 지금 상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바람 방향이나 뭐 바람 세기 이런 것들을 윈디닷컴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서핑 예보 웹사이트가 모바일 앱도 제공하여 이동 중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파도 차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서플라인, 매직스위드, MS 서포캐스트 같은 앱이 널리 사용되며 파도 차트를 포함한 종합적인 서핑 예보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앱 중에서 상당히 좀 효과가 있는 거는 윈드 파인더를 클릭을 해서 윈드 파인더를 활용을 하면 서핑 스팟은 일반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윈드 파인더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날씨 웹사이트 앞부분에 얘기했던 윈디닷컴 같은 해양 부위 데이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나 아니면은 지역의 파도에 대해서 좀잘 아는 경험 중요한 요소인데 어떤 부위냐면은 조속 현상에 관한 데이터를 함께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속 현상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만조대, 그다음에 간조대, 이때의 어떤 차이점, 예를 들어서 물이 들어올 때 파도, 그다음에 들어왔을 때 파도. 물이 나갈 때, 썰물일 때 파도, 그리고 물이 나간 상황에서의 파도.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물이 나간 상황에서 이 해저 지형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이거 국내에서 그 파도 차트를 일단 읽고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특히 서해 같은 경우에는 뭘 신경을 써야 되냐면 이 국립해양조사원이라 여기 국립해양조사원 poa.go.kr인데 여기에서 지금 해양예보 기준으로 보면은 조속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됩니다. 스마트 조속예보를 검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말리포다 그러면 태안 지역의 스마트 조속예보를 찾는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지역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아마 말리포는 천리포의 부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천리포항으로 검색을 하면 됩니다. 천리포항으로 검색을 해서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파도가 있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물이 빠졌을 때가 1시네요. 그러면은 12시간 차이기 때문에 오후 1시 반쯤이 이제 물이 빠졌을 때입니다. 밤에 빠지는 부분하고 그 낮에 빠지는 부분이 대략 50cm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가 만조는 그러면은 저녁도 만조입니다. 아침에 역시 더 많이 들어오고 저녁에는 좀 20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차트의 고조차 특히 서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오후다 그러면 오후 기준으로 고조차는 123에서 573이니까 대략 460이 나옵니다. 460. 460이라는 건 뭐냐면 4m 60cm의 고조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게 고조차가 4m 60이면은 중간쯤 보면 됩니다. 가장 고조차가 높을 때가 대략 6에서 7m. 그 다음에, 낮을 때는 한 2에서 한 3m 사이. 그러면 3에서 6m 사이. 3에서 6m 사이의 고조차는 6m까지는 너무 세고, 3에서 한 5m 정도. 높을 때 여기서는 뭐 대략 5까지 보고, 3에서 5일 때가 이제 중간쯤 되는데, 지금 4m 60이니까 중간보다 조금 높은 그런 상황인 걸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고조차가 높을 때는 물의 유입량이 크기 때문에 파도가 더 크게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해의 특성, 파도가 예를 들어서 사리 때 파도가 더클 수가 있다. 하지만 약간 파도가 많이 안 들어올 때 바람이 분다 그러면은 좀 부드럽게 탈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어떤 특징을 알수 있고, 이 부분이 사실은 파도 차트를 보는 것 플러스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파도 차트, 웨이브 차트에다가 타이드를 갖다 같이 볼줄 아는 거. 특히 그 타이드가 그 조속 현상이 서핑하는 지역에 영향을 줄 때, 뭐 바닥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영향을 줄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위성 이미지 사용. 요거는 이제 내가 서핑하는 곳의 어떤 지형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위성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보면 파도 차트 관련해서는 그 정보가 파도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는 윈드 파워, 바람의 세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파도 높이, 그 다음에 파고의 방향. 근데 해변에서는 주로 파고의 방향은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파도가 옵쇼인지 인쇼인지를 잘 구분해가지고 타는 게 중요합니다. 파도가 있을 때 옵쇼면 아주 좋은 파도고, 인쇼면은 좀 거친 파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파도의 피리어드 주기. 주기는 뭐 해변 자체의 특성이 그 주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평균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조금 길다 그러면 서핑하기 좋은 스팟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 주기가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5초인데 한 7초까지 나온다 그러면 아주 좋은 파도가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바람 조건. 바람은 파도를 만들기 때문에 바람 조건 중요하고, 바람 플러스 날씨에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 셌을 때는 풍랑주의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고서 서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서핑 자체가 금지가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위 정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속 차트를 볼줄 아는 거.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파도가 더 크게 올라오는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파도 차트 플러스 타이드를 보면서 서핑을 선택적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좋은 서퍼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파도 차트 플러스 조속 현상에 관한 정보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지형을 안다. 이런 노하우라는 거는 물론 이제 학습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현지에서 서핑을 배워가면서 체험을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서핑 입문할 때 미리 알아두고
서핑을 먼저 한 사람들한테 시간 날때 같이 이야기를 해본다거나 이렇게 하면 훨씬 좋습니다. 이상 바다 캠프 해양 레저 스포츠 첫 번째 강의로 파도 차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